여기서 하던 박수를 작게 치는 거예요. 요거는 작게 쳤어요? 크게 쳤어요? 박수를 크게 치지. 오케이. 여기 팔에 힘을 느끼면 안 되고. 그렇죠. 아유, 그리고 돌아간다. 준비. 자, 2단계에서는. 그렇죠. 스텝, 다시 톡.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앞에서 연습한 거 있잖아요. 그죠? 톡 던지고 바로. 톡. 아유, 팔 돌려버렸어. 안 돼. 이렇게 손목을 더 이상 여기서 다 헤드까지 던졌으면 손목을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탁 던지고서 그냥 바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게 세게 해서 그래. 세게 해서 천천히 톡. 손목 돌아가. 손목이 돌아가. 톡. 안 돼. 빨리 연결하지 말고요. 천천히. 그러니까 임팩트 그다음에 준비 동작 이거를 조금만 나눠서 톡 이렇게 조금만 끊어서 해봐요. 나눠서. 안 돼. 아니 하나의 흐름으로 하면 안 돼 지금. 네. 중간이 빠그러져요. 천천히. 나눠서 아니야 약하게 톡. 손목이 자꾸 이렇게 돼. 톡. 네, 다시 힘 빼고 준비를 다 좋아해야죠. 준비 아직 습관이 안 들었구나. 준비 습관이 안 들었어. 훈수행 2단계는 여기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 이 손목 회전 중심의 스윙이라고 그랬죠. 그죠? 손목이 젖혔다가 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작은 동작이고, 그죠? 기본 포맷을 여기다만 두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만 두고, 천천히 여기다만 두시고, 손목. 그렇죠. 임팩트는 그 전에 맞습니다. 이렇게 맞으면 내려갈 거고,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조금 올라갈 거고, 이렇게 맞으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는 거는 이제 타점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 거고, 손목이 다 꺾였을 때 맞진 않아요. 근데 왜 손목을 자꾸 넘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오케이. 여기다 두고, 톡. 그렇죠. 오케이. 힘 빼고, 손목에. 힘 주면 안 돼, 여기. 네. 인대 늘어납니다. 톡. 다시 들어오고. 자. 조금만, 그러면 스윙을 좀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그 상태로 몸만 돌려서. 그렇죠. 가슴을 이쪽 열게, 저쪽 보게. 그렇죠. 오케이.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까? 그 상태로 한 번만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정면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던져봐요. 그렇죠. 그 다음 딱 들어오고. 물론 이렇게도 던질 수 있고,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스윙 반경은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웬만하면 위에서 아래로. 그게 제일 얘가 최대한 이게 내회전돼서 이게 열리는 어떤 운동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오지 않게. 네. 다시 톡 들어오고. 오케이. 그렇게만 하시면 돼. 그 상태로 또 여기다 두고. 그리고 돌아갔나요? 백으로? 아니요. 내려갔죠? 세우고 또 다시 들어오고. 오케이. 또 스윙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이 축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축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해 못하지 않는데 전혀? 이해를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더 가서 좀 더 옆으로 됐어요. 그 상태로 다리 열어보고 옆으로 가보고 어디다 던지고 싶어요? 위로 던지고 싶어요? 바깥쪽으로 던지고 싶어요? 지금? 위로. 그렇죠. 그럼 한번 던져봅시다. 또 그렇죠. 들어오고 그렇죠. 또 중심 쪽으로. 오케이. 다시 또 걸치고 자 이번에 한번 더 한번 열어서 뒤쪽으로 그죠? 한번 또 가볼게요. 이번에 어디다 던져보고 싶어요? 옆으로. 어? 바깥쪽으로? 네. 오케이, 센스 있어. 확실하게 촬영 많이 했나 봐. 바깥쪽으로 던지고 들어오고. 그렇죠. 면이 똑바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나오게. 이렇게 던지고 들어오고. 네. 그렇게 가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기호에 맞게 연습하고 싶은 대로 처음에 잘 안 되면 여기서만 하는 거죠. 여기서만. 이렇게. 여기서만. 그렇죠? 내회전, 외회전. 요것만 연습하는 거죠. 지금 잘 하고 계셔. 근데 막상 볼 칠 때는 이게 너무 빨라요. 빨라. 막 이렇게 돼. 이렇게 손목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던졌으면 손목 상황은 끝나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내 팔. 이 팔꿈치 중심으로 빨리 들어온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셔야 돼. 예. 방금 전에 했던 스윙이랑은 전혀 다른데요, 또? 전혀? 힘 빼고요. 그렇죠. 다 내려놓고 하셔야 돼. 손목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힘 좀 빼고. 네.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는 없어요.
뭐라고요?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 어, 지금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했네요. 큰일 났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의 차이는 스윙이 커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여기서 연습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볼이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 아, 네. 이거. 아, 내 팔과 신체를 조금 더 열어서 쪼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쪽에 있으면, 더 열려서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스윙하는 형태는 똑같지만, 요 스윙 크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똑같죠? 달라지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1단계 스윙을 하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친다. 몇 단계 스윙? 1단계. 근데 갑자기 1단계 스윙을 지금 연습하는데, 볼이 여기로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로 왔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단계를 쳤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냥 몸의 축만 더 움직인 거다. 이렇게 똑같다는 거. 이거나 똑같다는 거죠. 몸의 축만 더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더 스윙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네. 정리 되었을까요? 네. 확실해? 네. 이렇게 톡. 스텝 밟고요. 사이셋. 왜 그렇게 못 치냐 말이야. 공이 오면은 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미들라인에서 하실 때도 지금 같은 마음가짐으로 거기가 그냥 네트 앞이라고 생각하고 딱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몇 번만 더. 그렇죠. 오케이. 톡. 딸랑. 이거 지금 너무 좋은데요? 힘 빼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톡. 슬랩. 그렇지. 팔 다 던져서. 그렇죠. 팔 다 던져서. 오케이. 톡. 그렇죠. 오케이. 톡. 팔 조금 더 펴주고. 오케이. 둘. 너무 좋은데요? 저번 시간에 처음에 제가 이거 했을 때도 이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중반부부터 이제 조금 대고 했는데 지금 되게 좋단 말이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더. 그대로 계셔요. 둘. 아니야. 팔도 내려온다. 셋. 그렇지.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됐어요. 또 팔 다 던져야지. 둘. 그렇죠. 좀 더 뒤로 가보세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다시 받고. 갑자기 바뀌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때 갑자기 막 팔의 느낌이 와버리네? 계속 나는 지금 네트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합격. 좀만 뒤로. 합격. 더 뒤로. 합격. 더 뒤로. 합격. 됐잖아. 됐잖아. 야, 세게 팍 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게 치고 스윙 크게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 내가 지금 제가 그립과 스윙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손가락. 그렇죠. 스냅스로. 그 임팩트잖아. 그 임팩트란 말이야. 근데 우리 와이프분은 예를 들어서 박수를 크게 치라고 그래. 그럼 자꾸 이렇게 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짧게 하면 돼. 짧게 하면. 그러면서 아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한 게 뭐예요? 짧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이런 태극백 동작을 크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 임팩트만 제대로 맞추고 하면 팔로스 동작도 자연스럽게 힘만 빠지면 커지게 돼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박수를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어쩔 때는 뭐가 잘 맞은 것 같아. 잘 맞은 것 같아. 어쩔 때는 또 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짧게만 치려고 이렇게. 그러면서 좀 더 키워가고. 어떻게 좀, 우리 아이프분한테 표현이 적절했나 모르겠네요. 이게 점점 이렇게 나오면서 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다시 했으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해. 그게 뭐라고요, 지금? 지금 거기 뒤에서 하고 있는 것도 박수를 작게 치고 있는 거야, 이거. 크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박수를 작게 치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하던.
박수로 짧게 치는 거예요. 어. 요거는 짧게 쳤어요? 크게 쳤어요? 박수를 크게 치지. 크게 치면 임팩트에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짧게만 딸랑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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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그렇죠. 톡. 어디서 하든 지금 크게 치지 말자. 임팩트 임팩트. 좋아요. 스냅 팔꿈치 다 좋다. 톡 던지고 이렇게 또 던지고 팔꿈치 조금 엘보 조금 더 던지셔야 돼. 더 피셔야 돼요. 오케이 좀 더 앞으로 오시고 됐어요. 그 정도만. 그렇지. 둘. 잘했는데 그래도 임팩트 때 손목이 들어갔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게. 온전히 거기서 손목만 다 소진하고 소진하는 게 뭐예요? 손목 써서 헤드를 던지고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가 뭐라 그랬어요? 중심으로 떨어지게. 네. 오케이. 손목? 손목 중심. 손목 중심. 팔꿈치 항상 내 몸의 중심으로 빨리 오게. 됐어. 네. 다음. 둘. 이렇게. 돌. 그렇지. 돌지 않고. 그렇지. 또. 헤드 던지고. 스냅. 그리고 떨어지기.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왼손 좀 더 빼주고. 동작 그래도 많이 이뻐지고 있습니다. 자, 2, 둘, 셋, 이. 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는 어떤 임팩트, 좀 시원시원히 뭐가 안 맞는 느낌이고. 좀 약간 뭐가 수행이 좀 불편한 느낌이고 이런 동작이 막 들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야 진짜 많이 좋아졌다. 지금 기간에 비해서 저 굉장히 제가 별명이 독사예요. 냉정하게 너무 확 얘기해 버린다고. 근데 뭐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기간에 비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비교하더라고요. 저랑. 왜? 저랑 비교하니까. 저보다는 좀 느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연습량이 저는 좀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기는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계속 혼자 침을 했으니까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빈스윙 엄청 많이 해요. 그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것만. 다른 거는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세나 동작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손목이 움직이는 길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유연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